자, 봅시다. 두 번째 거는 치안적 분법과 부분적 분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맞죠? 치안적 분하고 부분적 분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가고, 일단 내용상 어려운 거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안적 분은 내가 어떤 놈을 치안했을 때, 맞죠? 그걸 미분한 값이 그 시간에 어딘가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치안적 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얘가 요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내가 어떻게 치안했다, 얘를 치안했으면 얘를 미분한 값이 여기도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치안한다. 그리고 삼각치안은요, 좀 알고 계세요. 삼각치안은 이게 많이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삼각치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일단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알겠니? 이게 분수꼴로 나와 있는 게, 루트 안에 나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좀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왔다 하면, 이 x 대신에요, a 사인 x를 놓고 정리하는 겁니다. 치환하는 겁니다. 아, x를 a 사인 x로 놓고 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봐봐. 이 안에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 x,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 a제곱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sin 제곱 세타 돼버리죠. sin 제곱 세타는 얼만데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맞나요? 그래서 루트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루트 씌워버리면 a도 밖으로 나가고 코사인도 밖으로 나가버리니까요. 맞지? 그리고 범위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고, 뭐 이거를 막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게, 삼각치안이 잘안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삼각치안 중에서 피적분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돼 있죠. 맞죠? 뭐 2제곱이라 합시다. 맞나요? 그럼 양면 제곱하면 얼마 돼요? y제곱은 4-x제곱이고, 이왕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지? 이거 지금 뭐예요? 원이에요, 원. 맞아요. 근데 이게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원의 4분의 1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고 식을 정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x제곱 더하기 a제곱꼴이죠, 결론적으로. 얘도 왜 분수로 나와 있을까? 똑같은 놈이에요. 얘는요, 탄젠트로 풉니다. 탄젠트로 풀면 x를 내가 뭐라 하면 a 탄젠트 세타로 나왔다. 됐어요? x를 a 탄젠트 세타로 나와버리면 형태가 어떻게 돼? a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가 더하기 a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얘 a제곱 묶어버리면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가 맞죠? 그럼 a제곱 탄젠트하고 조합이 하나 있었죠? 맞나? 그러면 시컨트 제곱.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뭐 요렇게 되고, 얘를 풀면 너가 어차피 시컨트, 요거는 뭐 뒤에 문제 나올 건데, 삼각함수 적분 다 기억납니까? 삼각함수 적분 다 기억나요? 시컨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시컨트 탄젠트죠. 맞지? 그래서 이거는 치안적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 뒤에는. 요거는 이제 쌤이 분수로 나오는 거는 좀 이따 문제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부분적분은 그냥 쌤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라 했어요? 이거 필요 없죠? 우리 기억할 건 뭔데요? 로다 3지 기억하면 되죠. 맞니? 로다 3지 기억하고, 얘를 미분할 거, 얘를 적분할 거 해서 얘 이렇게 쭉 내리고, 대각선으로만 가면 됩니다. 맞죠? 맞나? 그리고 이게 상수일 경우는 이렇게 갈수 있지만, 반복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니? 얘가 계속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끊어버린다.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맞죠? 단,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그냥 대각선으로 갈 때는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고, 첫 번째 한게 뿔마 뿔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순서는
그걸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식으로 갖다 적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치환적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라는 거죠. 맞죠? 자,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루트 나왔을 때는 루트 통으로 묶어서 푸는 게 일반적으로 간단합니다. 맞죠? 나중에 적을 때, 내가 나중에 적분할 때 루트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루트 4-x를 뭐라 하자. 잠깐 t라고 둡시다. 치환합니다. 됐어요? 얘 치환하면 얼마 돼요? 자, 4-x는 t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양변 미분합니다. 좌 미분하면 얼마 돼요? 왼쪽 미분하면 마이너스 dx 되죠. 오른쪽 미분하면 2t dt 됩니다. 맞나요? 따라서 dx 자리에 들어갈 놈은 내가 알아버렸어. 뭐라고? 마이너스 2t dt라고. 됐나요? 그리고 x도 구해야 되죠. 얘는 지금 내가 찾았죠. 내가 이거 지금 뭐라 해놨어요? t라 했죠. dx 구해놨죠. 맞지? x만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x 구하면 되나? 그럼 x는 얼마 돼요? 4-t 제곱인가요? 됐니? 적분합시다. 0부터 3까지. 자, x 대신에 난 뭐 했다? 4-t 제곱 적었고, 루트 4-x 대신에 t라 했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2t dt를 깔았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제곱이죠. 요거까지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t 제곱이가? 맞나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8t 제곱. 그 다음 애들들이 마이너스 2t 제곱이고 곱하니까 얼마 돼요? 플러스 2t 4 제곱에 dt 나오겠죠. 됐나요? 계속 합니다. 계속 정리하면, 이제부터 그냥 적분이죠. 적분합시다.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분의 8t 세 제곱이가 플러스 5분의 2t 다섯 제곱이죠. 이거 0부터 3까지 적분하라. 자, 근데 망했어요. 쌤이 실수한 게 있네. 우리 치환하면요, 구간이 바뀌죠. 범위가 바뀌죠. 여섯 적답이 기억났네. 자, x에 뭐 집어넣읍시다? x에 0 집어넣읍시다. 얼마 나와요? 얼마? 0 집어넣으니까 t는 얼마 된다? 2. x에 3 집어넣으면요, t 얼마 돼요? 1 됩니까? 따라서 얘는 2부터 1까지로 바뀝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거 2부터 1까지죠? 됐나요? 뭐 당연히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됩니다.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애초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5분의 2입니까? 빼기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분의 64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64가 5분의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통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맞지? 물론 내가 암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 뿐이야. 자, 2번 봅니다. 얘는 뭘 치환해야 돼요? 1 플러스 lnx를 치환하는 게 맞아요. 됐나? lnx를 치환하면 안 되나요? 돼요. 근데 lnx를 치환해버리면, 이걸 t로 나와버리면 나중에 1 플러스 t의 제곱이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식 풀기 귀찮죠. 안 그래도 분모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뭘 한다? 얘는 1 플러스 lnx를 뭘로 합시다? t라고 합시다. 그럼 또 미분해야 되겠네요. 미분합시다. x분의 1 dx는 dt. 됐나? 됐어요? 정리하셔. 쌤, 요것도 바꿔야 된다. 내 t로 바꿨으면. 혹시나. 자, 그리고 범위도 갑시다. x에 뭐 집어넣으면? 요 x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t는 얼마 돼요? 1 됩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t 얼마 돼요? 2가 아니라 2예요. 아니, 쌤, 순간적으로 암산, 이 머리가 빨리 돌면 원래 이래. x에 2 집어넣으면 2 나옵니까? 됐나? 그러면 적분 바로 하면 되죠. 인테그랄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맞니? 자, 그리고 아까 x분의 1 dx가 뭐였어요? dt였죠. 이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내가 뭐라 한다 했거든? t라 한다 했거든. 그럼 얘는 t 제곱분의 1 dt가 돼버리죠. 그냥. 그럼 적분하면 끝나네. t의 마이너스 2 제곱 적분하면요,
t에 마이너스 2제곱 접근하면 1 더한 겁니다. 내려오면 마이너스. 그리고 t에 마이너스 1승입니까? 이해되나요? 네. 2집으로 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집으로 하면? 1.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나요? 네. 답은 얼마 돼? 2분의 1. 2분의 1. 됐어요? 3번.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굳이 사인 3제곱 x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사인 3제곱 x를 잡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미분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선생님이 실수해가지고 뭐 어떤 거 언급했었던 거 있었지.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맞나?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속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코사인 x dx는 잡을 수 있지만 맞아? 내가 이걸 통으로 t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인 x가 또 t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 풀다 보고 이거 치환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끊으면 되겠죠?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인 x를 뭐라 하자? t라 합니다. 됐나요? 이거 미분하면요. 코사인 x dx는 dt죠. 됐나요? 그러면 구간은 x가 뭘 때? 0일 때는요. x 0 나면 t 얼마 돼요? 0. 자,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일 때 t는 얼마 되죠? 1 됩니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정리합니다. 얘는 t였고 t 3제곱이죠. 맞나? 코사인 dx는 대놓고 dt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dt. 됐나요? 적분합시다. 4분의 1 t 4제곱. 뭐 결론적으로 그냥 4분의 1이죠. 되나요? 네. 어렵나? 아직 할만하죠? 5번은 삼각치환이네요. 자, 삼각치환 이용해서 풀어보자. 자, 이렇게 빼기 형태가 나오면, 빼기 형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빼기 형태 나왔어. 아까 뭐라 했는데? A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나나? 근데 얘가 지금 4가 누구 제곱이야? 아까는 A 제곱이 있었어요. 맞죠? 얘는 2의 제곱이니까요. 내가 X를 뭐라 한다? 2 사인 세타라고 잡아줍니다. 당연히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았다. 그래 놓고 우리는 정리하는 거야, 그냥. 자, 그냥 정리하면 일단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치환, 이것도 치환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맞죠? 그럼 dx는 얼마 돼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얘는. 미분하면 얼마 돼요? 2 코사인 세타 d 세타죠. 됐나요? 그러면 dx 대신에 나오고 끝났고요. 자, 인테그랄이니까 범위 구해야 되네요. 자, 뭐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세타 얼마 돼야 돼요? 맞나요? x에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세타는? 쌤이 왜 이래 접었지? 그냥 이래 접읍시다. 0 집어넣으면 이거 2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가? 맞나?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얘가 지금 뭐였어요? 내가 지금 치환해놨잖아. x 대신에 2 사인 제곱 세타로. 그럼 루트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입니까? 맞나? 그리고 dx가 뭐야? 2 코사인 세타 d 세타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이것저것 빠르게 끝냅시다. 얘는 4 묶어내면 밖에 2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남았는 게 뭐죠? 1 사인 제곱 세타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나가면 얼마 돼요? 코사인 세타입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코사인 세타가? 그럼 정리할게요. 얘는 4 코사인 제곱이가?
맞아요. 어떻게요? 이거 또 뭐 해야 돼요? 또 부분적 부사, 치안적 부사야 되죠? 맞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반각 배웠죠? 코사인 제곱 세타 반각. 머릿속에 유도한 걸 생각해야 돼. 그래야 안 까먹어. 빠르게 유도 한번 해봅시다. 세타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2세타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맞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뭘로 바꾼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면 얘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죠. 내가 이거를 바꾼 거는 코사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사인으로 바꿀 거면 얘를 바꾸면 사인으로 나오겠죠. 맞지?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냥 나는 됐나요?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 형태 같나? 그럼 요 1 넘어가면요 코사인 2세타에다가 뭐 더한 건데 1 더한 게 얼마고 2 코사인 제곱 세타고 그러면 이거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유도한 데 얼마 안 걸립니다. 네가 적어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얘 정리할게요.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얼마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인데 지금 앞에 뭐가 붙어 있어? 4부터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2 코사인 2세타 D세타죠. 됐나요? 적분합시다. 2세타. 이게 세타에 대한 식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적분하면요. 에이, 코사인 2x 적분하면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했잖아. 코사인 2세타 적분하면 2분의 1 사인 2세타가 앞에 2 있으니까 뭐 돼버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까? 아, 쌤, 막, 이거 식은땀이 난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파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0. 빼기.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0 집어넣으면 날라가네.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어, 씨, 뭐야. 답 틀렸나? 맞아요. 그 다음. 얘 근데 한번 봐봐. 아까 내가 원으로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y는 루트 4-x 제곱이잖아. 어차피 우리가 적분이라는 건 그 그래프의 0부터 2까지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 했지. 아까 하필 내가 했던 얘랑 똑같죠? 맞죠? 정리하면 얼마 돼요? 이 양하면 y제곱은 4-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맞죠? 그럼 이거 원 넓이가 원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2, 이거 2, 이거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있는 양수 범위로 가야 되죠. 자,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돼? 전체 원넓이의 4분의 1. 전체 원넓이는 반지름이니까 4파이. 그거 4분의 1 하니까 답은 파이. 되나요? 뭐 이렇게도 많이 풉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렇게 더 많이 풀어요. 간단하니까요. 2번 봅시다. 2번은요. x제곱 플러스 나왔잖아. 맞지? 이거 뭐 쓴다? a 탄젠트 세타 쓴다 했어요. 됐나요? 지금 얘는 4인데 2의 제곱이죠. 그럼 x를 뭐라 하면 2 탄젠트 세타라 하자 이 말이죠. 그럼 미분하면 얼마 돼요? dx는 탄젠트 미분하면 얼마 돼요? d세타입니까?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바꾼다. 얘는 자 구간도 바꿔야 되네. x 0 집어넣으면요. 세타 얼마인데? x 0 집어넣으면 세타 얼마 돼야 돼요? 탄젠트도 0 되려고 하면 얼마 더 가야 돼? 0. 0 아이가? 0. 그 다음에 x가 2 되려고 그러면 탄젠트 1 돼야 되니까 4분의 파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 어떻게 돼 있어? x제곱이야. x가 이거니까 이거 제곱하면 4. 쌤 좀 빨리 하려고. 4 탄젠트 제곱이지. 뒤에 4 있네. 묶어내. 그러면 4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가 분의 1이죠. 됐나? 에 d
세타가 아니고 바꿔야죠. 곱하기 2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죠. 맞지? 자, 이거 정리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거 얼만데요? 날라가죠. 그럼 이거 얼마죠? 2분의 1이 가? d 세타입니까? 적분하면 2분의 1 세타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고 0 집어넣어봤자 날라가고 4분의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분의 파이 나옵니까? 이해돼요? 자, 뒤에 거 두 개 보고 합시다. 금방 하니까요. 부분적분이 실제로 제일 빨리 끝납니다. 세보면 맞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되네. 내가 지금 안 합니다. LNX 적분 하면 뭐 나온다고 외우라 했죠? 엘에넥스 적분하면 얼마 돼? 맞나? 엘에넥스 적분한 건 무조건 외우세요. 안 되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지금 실제로 뭔데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 곱하기 엘에넥스 dx죠. 맞지? 이거 적분하면 그냥 바로 한다고. 이건 내가 지금 부분 적분 안 써.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엘에넥스 마이너스 3x가 1부터 2까지입니까? 맞아요.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3ln2 빼기 6 맞죠? 1 집어넣으면 0 빼기 3 계산하면 3ln2 빼기 3 나오나? 어? 왜 6이지? 쌤 뭐 잘못 봤나? 나 뭐 잘못했나요? 저거 X 하면 XLNX인데 LNX로 적어놨노. 미안합니다. XLNX입니다. 적어놨죠. 미안. 그럼 이거 6 되나? 미안합니다. 됐어요? 2번 합시다. 자, 얘는 다시 로 다 3 지에서 다항함수가 여기 나왔고 상각함수 여기 나왔지. 그럼 둘 중에 누굴 미분해야 된다? 왼쪽에 있는 걸 미분해야 된다 했어요. 그럼 그냥 바로 갑시다. x 코사인 x 맞지? 얘는 미분해서 내려가면 다항함수니까 0 나오죠. 0 나오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코사인 적분하면 얼마 돼요? 사인 x. 사인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렇게 한번 계산하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적분 바로 적을게요. 적분 바로 적습니다. 요거 곱하면 얼마 돼? x 사인 x 요거 곱하면요 플러스 코사인 x죠.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해되나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리합시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1 이거 2분의 파이가 코사인 0 됩니다. 빼기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라가 버리죠. 코사인 0은 얼만데요? 1. 2분의 파이 빼기 1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얘는 다항함수가? 얘는 지수함수가? 그러면 또 다항함수가 미분 쪽이죠. 똑같이 갑시다. 그럼 여기 x제곱, 얘는 2의 2x제곱. 맞나? 이 미분하면 0까지 나오죠? 0까지 나올 때는 끝까지 적으세요. 0 나올 때까지. 그럼 이거 2x, 이거 2, 이거 0이죠. 이 식은 좀 길 거야,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이렇게 푸는 게 빠른 거지. 원래 했던 것 중에 그정미적 그거 있잖아. 그걸로 풀면 계속 눈부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라. 이거 적분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2분의 1의 2x제곱. 이거 적분하면요? 4분의 1의 2x제곱. 적분하면요? 8분의 1의 2x제곱이죠. 맞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지? 왜? 그 다음은 없어지니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 그래서 쌤이 적분하면요? 일단 2분의 1 x제곱 2의 2x제곱.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 2의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x 2의 2x제곱이죠. 그 다음 또 적분하면 저 하면요 다시 플러스 됩니다. 4분의 1 2의 2x제곱.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자,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의 제곱 빼기 2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2의 제곱. 맞나? 0 집어넣으면요 이거 날라갑니다. 이거 날라갑니다. 근데 얘는 안 날라가요. 1이니까 얼마 돼요? 이렇게 됩니까? 됐나요? 이거 없어지죠? 4분의 1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2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됩니까? 정의 되겠죠?